오딘에게 추방당한 로키는 복수를 다짐하며 공허의 마물들을 깨웠다. 그렇게 신이 강매해야 할 비극적 운명은 잔인하게도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. 인간의 힘으로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순간 깨달았다. 이 비극을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. 이 땅의 모든 종족의 힘을 모아 함께 맞서는 것뿐. 신조차 예측할 수 없는 이 전쟁에서 남은 희망은 오직 하나. 부디 오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길. MMORPG 신의 영역에 다다르다. ODIN Valhalla Rising.